안녕하세요. 최창호의 칼럼 매니지먼트 강의. 오늘은 15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스캐너 프로파일링을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스캐너의 종류는 대략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여기 있는 지금 제품들은 다 꽤나 고가의 제품들이지만 우리가 플랫베드 스캐너라고 하는 평판 스캐너들이 있고 이 제품은 앱슨 V850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이제 생산은 아마 안될 건데요. 니콘에서 나오는 슈퍼쿨스캔 9000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이것도 전부 요새는 생산되지 않는 건데요. 이마콘 949라는 스캐너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도 제 추측에는 하이델버그 탱고라는 그런 굉장히 그 한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드럼 스캐너예요. 자, 어쨌든 이런 스캐너는 플랫베드 스캐너는 평판 스캐너니까 사진 같은 물체에 보통 스캔할 때 사용하는 거죠.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제품처럼 고가의 좀더 전문적인 제품은 이 덮개 안에도 별도의 광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기 때문에 필름을 스캔할 때 가운데다가 필름을 마운트해서 넣으면 위에는 불이 켜져서 쭉 움직이고 그 불빛이 필름을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서 이제 그 불빛을 받아서 스캔을 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필름만 스캔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필름도 되고 반사물체도 되지만 반사물체 크기는 뭐한 5, 7인치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그 다음에 드럼 스캔은 물론 필름 되고 반사물체 다 스캔 되는 거고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반사물체를 스캔 하는 주종은 얘들이고 필름 스캔을 하는 주종은 이제 다할수 있는 건데 요즘은 이게 생산들이 안 되기 때문에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그 현실적으로 가장 품질이 좋은 구할 수 있는 필름 스캔은 이런 종류예요. 근데 이런 그 형식마다 그 장단점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가장 낫다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런 스캐너는 물론 뭐 물건도 거의 없겠지만 일단 비싸죠. 그 다음에 그 크고요. 당연히 엄청 커요. 그리고 그 작동을 할때 굉장히 번거로워요. 왜냐하면 이름이 드럼 스캐너잖아요. 왜 드럼 스캐너인가? 이런 투명한 아크릴 드럼에다가 이런 원고를 테이프로 붙여서 밀착을 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냥 밀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름 스캔할 때는 그 필름과 이 아크릴 통 사이에 그 오일을 발라서 오일 그 마운트라고 하는데 오일을 발라서 가득 채워서 쫙 펴서 이렇게 테이핑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했다가 다시 또 그걸 뭐 만약에 오일이 남아 있으면 그것도 닦아내야 되고 할 거니까 아주 손이 엄청 번거롭게 가는 그런 종류의 스캐너인데 반해서 물론 품질은 매우 좋죠. 어떤 면에서 품질이 좋은가? 스캐너의 품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수치적으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광학 해상도가 얼마나 높은가? 해상도가 당연히 높아야겠죠. 해상도가 높아야지 자세한 디테일을 어떤 한 필름 같은 데서 얻어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스캐너는 아마 광학 해상도가 8,000만 정도는 될 거예요. 이거는 6,400, 이거는 4,000, 이거는 8,000이지만 다른 세 종류와 달리 이 녀석은 8,000dpi라고 하더라도 모든 필름의 모든 원고 사이즈에 8,000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5mm에만 적용되고 원고 사이즈가 커지면 점점 그 급격하게 해상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4, 5인치 필름을 스캔할 때는 해상도는 2050dpi밖에 되지 않고 따라서 35mm를 스캔하나 4, 5인치를 스캔하나 최대 생산 이미지 파일 사이즈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한 200MB 정도 8비트 기준으로. 하여튼 그첫 번째는 해상도가 있고 두 번째는 DMAX라고 Maximum Density가 있어요. 이 스캐너가 구분할 수 있는 특히 필름에 있어서 더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구분할 수 있는 어두운 곳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DMX 4.0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당연히 이 스캐너 그리고 이런 스캐너는 DMX가 꽤 높아 4.0 훨씬 넘어서죠. 그러니까 필름을 스캔할 때 제일 어두운 부분도 충분히 디테일을 구분해서 스캔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DMX가 또 중요한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색깔은 그렇다 치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필름 스캔할 때는 특히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가 하면 그 필름에 묻은 먼지와 그 다음에 스크래치 지문이에요. 먼지 스크래치 지문을 없애는데 탁월한 제품들은 이두 제품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디지털 아이스라고 하는 기술이 거기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체크를 하면 필름 스캔을 할때그 스크래치와 지문과 먼지를 거의 완전하게 제거를 시켜줘요, 자동적으로. 특히 네거티브 필름을 스캔할 때는 무엇이 매우 크게 과장되어서 스캔되는가 하면 모든 스크래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엄청나게 잘 보이게 스캔되거든요. 그 다음에 필름의 그 입자도 굉장히 튀게 스캔되고, 그런 면에서는 아주 효자죠. 엄청나게 효과가 좋아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그런 기능이 유사한 기능이 있지만 그건 전혀 성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없다고 볼수 있는 거고요. 또한 반대로 이두 녀석들의 단점은 필름을 스캔할 때 필름을 완전히 평평하게 잡을 방법이 없어요. 얘는 강제로 평평하게 잡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보통 가상 드럼 스캐너라고 하는데, Virtual Drum Scanner라고. 이 원고를 딱 이렇게 마운트를 해서 넣으면 이 마운트가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만큼 들어가서는 여기서부터 굽어 내려가기 시작해. 돌돌 만다는 거죠. 이렇게 말려 내려가기 시작하면 필름이 말리면 어떻게 돼요? 말리는 곳은 이 드럼 스캐너가 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는 강제적으로 평평하게 되죠. 따라서 초점이 어디는 맞고 어디는 안 맞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 장단점이 다 있다. 어쨌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 지나가고요. 이런 스캐너의 타겟을 만들 때, 저기 프로파일을 만들 때는 타겟이라고 하는 물체가 필요해요. 타겟은 종류가 꽤 많고요. 회사 만드는 회사도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타겟을 지금 쭉 이렇게 펼쳐놓은 건데, 이렇게 보이는 거는 코닥에서 만든 거고, 코닥의 제품 이름으로는 Q60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반사물체 5인치, 7인치짜리는 R1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슬라이드 필름으로 된 4, 5인치짜리 타겟은 E1이라고 하고, 이런 같은 건데도 35mm 작게 만들어 놓은 거는 E3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모나코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옛날에.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디지털 컬러 체크 SG라고 엑스라이트에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조그만 것도 있긴 있어요. 컬러 체크 미니라고. 또는 이 똑같은 모양사인데 이만큼 큰 것도 있죠. 컬러 체크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스캐너 또는 디지털 카메라 프로파일 만드는데 사용할 수가 있다. 일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유의점이 뭐냐? 이거 한개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실물과 더불어, 피지컬 타겟과 더불어 플러스 여기에 들어 있는 이 백수십 개의 패치들을 실제로 측정해서 그것을 정확히 반영해 놓은 디지털 파일인 레퍼런스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게 필요하고, 이런 것도 그게 필요하고, 이런 것도 그게 필요한데, 이런 데이터는 예컨대 오늘 사용할 I1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다 미리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없는 거라면 그 제조 회사에서 받아와야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나가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예컨대 이런 거 같으면 타겟이 있죠. 이거 제가 2002년 8월 생산 배치를 구입한 건데, 정확히 구입한 거는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2002년 8월 뒤란 소린데, 하여튼 기억 안 나고, 뭐 2002년에 했다고 칩시다.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 지났을 이 지금에 원래 이 타겟의 색깔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색깔이 달라졌어요. 눈에 띄게. 제 기억만 그냥 뭐 측정 다 빼고 제 기억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을 뭐라 이거를 정확하게 반영해 놓은 레퍼런스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색깔이 변하면 그 레퍼런스 데이터는 안 맞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용지물이죠. 실제로 그래요. 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색깔은 사실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아주 너무 오래되거나 아니면 뭐 햇빛에 너무나 오래 빈번하게 노출시켰다는 게 아니면 이 종류의 타겟은 색깔은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조금 다른 측면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타겟에 대해서 엑스라이트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레퍼런스 데이터는 한 개예요, 그냥. 한 개인데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이 타겟의
색깔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조금씩 다르거나 어떤 거는 눈에 띄게 다른데 하고 생각할 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뭔가 증거를 제시하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캔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 스캔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스캐너는 22년 전에 산 거고요. 앱슨 익스프레션 1600이라는 건데 그 필름 스캔도 되는 건데 그 스캐너의 덮개가 지금 고장이 나서 필름 스캔은 못하고 플랫베드 스캐너로만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그 세월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그 스캐너 드라이버가 지금 맥에서 구동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애플에서 원래 번들로 드러나오는 이미지 캡처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맥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이미지 캡처를 사용하시면 이런 오버레이든 스캐너 같은 것들을 연동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포인트가 해상도를 적절하게 하라. 적절한 해상도라고 하는 건 스캐닝 소프트웨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엑스트라에서 제시하는, 권장하는 것은 57인치 또는 A4 같은 요런 정도는 200dpi, 그 다음에 4, 5인치 필름은 300dpi, 35mm 필름은 800dpi를 하면 충분하다라고 해요. 대략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색깔 등에 관해서 조절하지 않으시고요. 디폴트로 하시고요. 당연히 색깔이 전혀 필요 없고요. 여기서 할 일은 적절한 범위 안에 있는 RGB 픽셀을 생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색깔 관리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스캐너 프로파일의 색깔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트는 8비트, 16비트 다 상관이 없고 별 차이가 없어요. 좋으실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캔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따 보시겠지만 파일을 적절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수평 수지 이게 딱 맞지 않거든요. 그것도 조금 맞추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먼지 같은 게 끼어 있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스캐너에 그 유리를 잘 닦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그 리터칭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찌 되었든 그렇게 약간의 작업 과정을 거치고 프로파일링을 위해서 사용할 최종 이미지는 압축이 되지 않은 TIFF 포맷이며 거기에 컬러 프로파일이 들어있지 않아야 한다. 예. 요거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스캐너 프로파일을 만들 때는 스캐너는 깨끗해야 돼요. 프린터가 정상 컨디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스캐너는 정상 컨디션이어야 되고 여기서 정상 컨디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스캐너의 광원과 그 다음에 원고 사이에 빛이 통과하는 모든 부분이 깨끗할 것이에요. 따라서 일단 평판 스캐너 같으면 뚜껑 열었을 때에 보이는 유리 표면 깨끗해야 되고 먼지 없어야 되고 그 유리 표면뿐만 아니라 아래 표면이 있죠. 윗표면 말고 아래. 거기도 깨끗해야 돼. 스캐너가 오래되면 거기에도 아무것도 먼지가 앉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뿌옇게 막 같은 게 깨어있거든요. 그거 닦아야 돼. 그래서 그런 손재주가 전혀 없는 분들만 아니라면 스캐너 프로파일 만들기 전에 스캐너 살짝 분해해서 그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아래면도 닦아주시고 아래면을 닦으려고 분해한 김에 광원 바로 옆을 딱 보시면 그찍 움직이는 거 있죠. 광원 바로 옆을 보시면 거기에 안쪽에 아주 그 좁고 긴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도 적절한 도구로 닦아내고 다 먼지를 제거해 주세요. 거기 뭐가 묻어 있으면 당연히 막이 끼어서 스캔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콘트라스트가 확 떨어지고 스캔 품질이 저하되는 거다. 잊지 마시고 좋은 스캔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타겟이 다 색깔이 똑같나? 꼭 그렇지 않아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종류의 타겟을 지금 4개인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커스텀으로 다 별도로 측정을 제가 해놨어요. 그 3개의 측정 데이터를 서로 비교를 해서 3가지를 1, 2, 1, 3, 3, 2 그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딱 보다시피 차이가 선이 딱 보이죠? 이 정도의 색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는 차이가 꽤 커요, 또. 그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보면 통계를 내보았을 때 어느 정도 차이냐? CI 델타 2000 기준 평균 1.17, 최대 3.93이에요. 썩 좋지 않죠? 그다음 이거는 또 다른 두 개. 이거는 뭐이 정도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얘는 과연 전체 평균 0.74고 맥스는 2.2예요. 나쁘지 않죠? 그 다음 또 다른 두 개의 환상을 보여드리면 요런 데는 조금 더 많은 차이가 나고 이거는 특히 여기가 또 아까 와 달리 좀더 차이가 나요. 블랙이. 그래서 얘는 얘두 사이는 평균이 1.38. 평균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맥스는 2.86이에요. 그래서 유의하실 것. XY의 이 SG차트에 대한 레퍼런스 데이터는 한 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이 타겟의 색깔은 그거와 조금 다를 수 있다. 물론 걱정할 만큼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어디에서 꽤나 다를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블랙에 테두리에 블랙 아까 있는 거 보셨죠? 블랙이 제가 본몇 개를 봤을까? 많이 보진 않고 한 10개 좀 봤을 텐데 측정해 본 타겟들 중에 제일 어두운 게 5점 얼마, 제일 밝은 건한 12점 얼마, 그러니까 6 정도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 정도면 차이가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타겟의 블랙이 어느 정도 밝거나 어두운지를 알고 계시는 것도 좋아요. 자,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스캐너 프로파일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건 아직 안 배웠지만 만들었을 때 어떤 이득을 보이시는지를 제가 매우 뚜렷하게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예를 지금부터 제시할게요. 이건 뭐냐? 어떤 책을 스캔한 거예요. 어떤 책인가? 빌 애틴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Within the Stone이라고 하는 아주 고급스럽게 매우 좋은 품질로 프린트가 된 책이 있어요. 사진집이죠. 이거 이책 자체는 저의 책 6장의 옵셋 프린트에 일례로 나와 있고 제가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 강의할 때도 항상 이 책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데요. 항상 얘기하는 그 이유는 아주 모범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해서 색 관리를 제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스캔을 했고 제가 만든 스캐너 프로파일을 할당을 한 다음에 어사인 그 다음에 그 즉시 프린트 프로파일로 잉크젯 프린터 프로파일로 변환을 했는데 어떤 렌더링 인텐트로 변환을 했는가? 앱솔루트 칼로리메트릭으로 변환했어요. 왜 앱솔루트인가? 제가 변환을 설명할 때 렌더링 인텐트 설명할 때 이렇게 연속해서 이미지에는 앱솔루트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잘 않는다는 거지 안 사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사용하는가? 지금 캡처한 하여튼 확보하고 있는 그 디지털 이미지 속의 내용물이 프린트가 될수 있는 전체의 다이내믹 레인지 속에 색깔과 밝고 어두운 레인지가 다 들어 있으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게 제일 정확하게 번역해 주는 건데 이걸 왜 사용을 안 해요? 이 책의 제일 화이트는 이거죠. 이거 L이 96789 되지 않아요? 충분히 프린트 그 용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블랙도 프린트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굉장히 블랙까지 잘 나오는 거는 3까지 나오잖아요. 보통 6, 7 정도로 나오거든요. 이 블랙 측정해봐야 7, 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 담겨 있는 모든 데이터는 앱슨 같은 고품질의 그 반광 용지에 다 표현 가능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앱솔루트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해서 색 관리하고 색 관리된 상태의 이미지를 추가적인 색 관리 없이 즉 RGB 그대로 프린트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거예요. 이렇게 프린트를 한것 자체는 벌써 그게 10, 한 5년 정도 전에 한 거거든요. 아직까지 색깔 안 변했죠. 이거 이 사진 자체는 제가 며칠 전에 아이폰으로 촬영을 한 거에 펼쳐놓고 오른쪽이 책, 왼쪽이 그 스캔해서 프린트한 15년쯤 전에 프린트한 프린트물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거의 정확히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프로파일 만드는 거예요. 프로파일 딱두개 필요하죠. 이거 하는데 스캐너 프로파일, 프린트 프로파일.
그두개 이외에 어떤 뭐 작업을 했나? 즉, 색깔 조절했나? 아니요. 1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스캔된 이미지에 어사인하고 그 다음에 프린터 프로파일러 컨버트한 다음에 프린트한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그렇게 하고 어디로 들어가는가? 자, 스캔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스캔된 이미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캔한 이미지를 열어봐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런 거겠죠? 이렇게 스캔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약간의 그 리터칭 같은 걸좀 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세로니까 당연히 좀 가로로 만들어야겠고. 일단 예컨대.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수평이 잘 맞나? 수평이 정밀하게 맞을 필요는 없죠. 그래도 딱 봤더니 얘 정도 되면 시계 방향으로 약 0.1도, 최소 0.1도는 돌려야겠고. 그죠? 0.1도라 되어 있네. 오케이. 대략 그 정도. 그다음에 여기 먼지가 있나 봤더니 먼지가 당연히 있긴 있죠. 없을수록 좋죠. 이거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마키 툴을 선택하시고 페더를 0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를 쭉 이렇게 그어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가? 필터에 노이즈에 Dust and Scratch로 가시어서 적절한 Radius와 Threshold를 선택하세요. 이 Radius와 Threshold는 뭐 하는 거냐? Radius는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이 얼마 정도 되는 물체를 스무딩 시켜가지고 없애줄까? 그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reshold는 요 그 기준 아래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을 할까? 그거예요. 엄격하게 그러면 왼쪽으로, 느슨하게 그러면 오른쪽으로. 아시겠죠? 레드에서는 아주 작은 것만 해. 그러면 왼쪽으로. 큼지막한 것도 해. 그러면 오른쪽에. 얼마나 큼지막한 것까지 할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 뭉개렸죠? 왜냐면 큼지막한 걸다 전부 다 지워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1, 2 사이 정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1 하니까 조금 덜 없어졌기 때문에 약2 정도 하시고 Threshold는 약간 4 정도 한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보고 이렇게 하면 일괄 뭐라 그러나? 소탕이라 그러나? 할수 있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별도 저장을 하죠. 어떻게 별도 저장하는가? TIFF Format이고 그 다음에 절대 여기 최까지 마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름을 붙이고 저장을 하시는데 예컨대 제가 별도 저장을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시는데 여기 이미지 컴프레션 안 됩니다. None이라고 가지고 저장. 오케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수평을 딱 보고 봤더니 수평이 맞나? 이게 약간 카운트 클락와이즈로 바꿔야겠네. 카운트 클럭와이즈로 약 0.1도 정도 하시고, 그죠? 대략, 맞았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는 어디에 그 패치들이 들어있는,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 그게 다가 아니고, 여기 밑에도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hift 누르고, 여기도 여기까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모델 사진 어차피 계산해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아까 갔던 필터의 노이즈에 Dust and Scratch로 가셔서 조금 크게 보시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워졌는지를 보세요. 자, 2. Radius 2였죠? 1 하니까 얘는 1도 뭐 거의 충분. 요거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1도 괜찮아요. 그래서 1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또 이거, 이건 필름 스캔이죠. 이 필름 스캔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 있던 걸 찾아봤더니, 이마콘 949로 스캔해 놨던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사용하는 건데, 마찬가지 이거 한번 해보시고, 이거 뭐, 했더니, 오, 요건 조금, 한 0.2도는 돌아가야겠네. 0.2도 정도. 일단 0.2도를 클락와이즈로 돌립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선택을 하시고 밑에도 Shift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조금 크게 보시면 먼지 많죠? 많은 먼지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적절한
radius 1 가지고 안 되죠? 2까지 올려보고 2면 됐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요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save as 하고, 그 다음에 tiff 하고, 업적하지 말고, 프로파일 붙이지 말고. 아시겠어요? 요렇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프로파일링 소프트웨어 속에 들어가는 거죠. I want profile에 들어와서 첫 페이지에서 항상 세 가지 체크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스캐너 프로파일링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뭘 하는가? 어떤 종류의 타겟을 스캔했는지를 먼저 선택하고 이미지를 로딩하는 거예요. 첫 번째 코닥 4, 5인치짜리 슬라이드 필름 스캔한 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게 어디에 있는 거? 요거. 여기 있네. 요거죠? 요걸 제가 여기다가 싹 올려요. 그럼 뭐라 그러는가? 얘가 자기가 자동으로 크로핑 마크를 디텍트해서 하려고 했는데 나 못했어. 그런 뜻이에요. 그래, 알았다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핵심. 여기에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 그림이 이것과 종류가 같은 것으로 보여야 해요. 만약에 그림이 다르게 보이면 뭘 하고 뒤에 지나가도 레퍼런스 파일 자체를 선택할 수 없고 따라서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인식을 잘 못할 때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걸 좀더 인식률을 높이면 좋겠는데 그건 뭐 제가 알게 아니니까 어쨌든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하면 되죠. 여기에 코너를 이렇게 클릭을 꺽쇠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을 하는 순간 딱 보이죠? 여기에 패치를 벗어나는 놈이 있나를 잘 보시는 거예요. 없죠? 하나도 지금 어디 딴데 걸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넘어가죠.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그 이미지에 있는 여기 밑에를 읽어서 여기 거기 그런 용도예요. 읽어서 어떤 종류의 레퍼런스 파일이 필요한지 자동으로 지가 이렇게 제시를 해 주는 거예요. 봤더니 이게 코닥 E1이고 그죠? 2001년 6월 생산 배치잖아요. E1 E00106Q60이라고 되어 있네. 코닥 트랜스퍼런스 45인치짜리라고 그러면 된 거지. 그러면 됐고 지나가서 이제 드디어 프로파일을 만들면 되죠.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죠. 항상 프로파일 이름은 뭐예요? 기기, 그 다음에 설정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날짜니까 기기는 이마콘이에요. 이마콘 949. 그 다음에 설정에 관련된 건 뭐냐? 타겟 종류가 뭐였냐? 코닥 E였고 E00106을 스캔해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때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고 오케이 굿 됐고 그 다음 지나가서 다시 한번 요번에는 코닥에서 만든 건데 반사물체 57인치짜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요거네.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럼 역시 자기가 인식 못했네. 인식 못했어, 지금. 그러나 종류는 같죠.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종류가 같은지를 잘 보시고, 네 귀퉁이를 클릭, 그다음에 클릭, 그다음에 클릭, 그다음에 클릭. 이렇게 네 번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어디 이상한 데 걸쳐 있는 게 있는가 봤더니 없어요. 잘 됐죠? 그다음 페이지에 딱 넘어가면 역시 아까처럼 자기가 이걸 인식해서 레퍼런스 파일을 자동으로 제시하죠. 이거 R1이고 2002-08 배치네 보니까 코닥 거네 이렇게 맞죠. 그래서 그래 맞아라고 하고 이렇게 한번 지나가서 프로파일 이름 붙이죠. 이번에는 이거는 앱슨이에요. 익스프레션 1600. 그 다음에 코닥의 R 그다음에 2002-08이었죠. 한 거고 그다음에 이건 구분한 게할 건데요. 레퍼런스 파일을 코닥에서 원래 제시한 거, 즉 젊을 때 모양새를 그대로 캡처한 거, 쓸 썼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레퍼런스를 썼다. 그다음에 스캐너 프로파일은 스캐닝 소프트웨어는 이미지 캡처였고 그다음에 날짜는 이렇게 되었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프로파일이 이제 충분한 의미를 가진 프로파일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OK 하면 또 마찬가지 금방 나오죠.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또 똑같이 코닥
Reflective Target을 하는데 역시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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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정을 잡아주고 벗어났는데 없죠. 오케이, 잘 됐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아까 이게 아까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거 색깔 변했다 그랬잖아요. 붉게 변했어.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카스모로 측정한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해서 프로파일을 만들 거다. 요게 그거야. 2019년에 제가 측정한 거야. 상당히 다른 효과를 보여줄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커스텀 측정 데이터를 사용한 거죠. 넘어가서 이름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하나 같은 게 아니라 레퍼런스 파일이 오리지널이 아니고 뭐야? 새로운 거죠. New라고. 다른 건다 같죠? 그래서 프로파일 한개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제 한개 남은 거 뭐예요? X-Rite의 SG 차트 있죠? 라고 할 거다. 그 다음에 뭘쓸 거냐 하면 요거 쓸 거다. 역시 종류 같은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네 교정의를 딱 크롬마크를 하는데 여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파먹어 들어온다 싶을 정도로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결과적으로 예, 이상이 없는 크롭핑이 될 것이다. 자, 볼까요? 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중심에 거의 들어있죠. 그 말은 얘가 시킨 대로 하면 거의 끝에 끝에 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롭핑을 하시고 지나가면 보세요. 이번에는 컬러 체크 SG구나. 맞네. 그죠? 알았어. 내가 요거하고 비교해가지고 프로파일을 만들어줄게 하는까진 좋은데 일단 아까와 차이가 여기에 로드 단추가 없어졌죠. 일단 그걸 기억하세요. 단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내가 만약에 이걸 커스텀으로 측정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 사용을 못 한다는 거네. 뭐 로딩을 해야지 사용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아까 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렇게 하고 자그 다음에 가서 역시 이름 붙이고 합니다. 스캔은 같고 타겟 다르죠? 타겟은 뭔가? 이번에는 코닥 아니고 디지털 컬러 체커 SG 2015 버전이에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는 오리지널, 즉 오리지널이란 말은 엑스라이트에서 주는 거 그런 뜻이죠. 하고 프로파일 한개 만들어요.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제 뭘 하는가 출발하기 전에 일단 요거 다른 거좀 가리고요. 출발하기 전에 아까 설명을 했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잘 보세요. I1 프로파일러의 폴더에 들어가서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 하드 안에 라이브러리 안에 애플리케이션 서포트 안에 엑스트라이트 안에 I1 프로파일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스캐너 레퍼런스 파일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여기에 컬러 체커 SG라는 폴더가 있어요. 얘를 열어보시면 여기 안에 컬러 체커 SG라는 그 텍스트 파일이 있죠. 요놈이 그 레퍼런스 파일이에요. 이게 여기에 들어있기만 하면 다른 어떤 거를 넣어놓더라도 얘만 보여주고 다른 것들을 로딩할 수 없게 만들어요. 따라서 다른 커스텀 측정 데이터를 쓰고 싶을 때는 임시로 얘를 다른 데로 일단 피신시키세요. 그 폴더에서 빼내라 그런 말이죠. 그런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미지를 아까 똑같은 거를 로딩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아까 했던 것처럼 약간 안쪽으로 파고들듯이 크롭 마크를 했죠. 오케이 됐죠. 버튼이 네, 굿. 그 다음 가면 아까와 차이가 뭐죠? 레퍼런스 데이터가 없는데 이거 어디 갔지? 네가 딴걸 쓰려고 하나? 라고 로딩을 할수 있게 만들어 줘요. 로딩을 뭘 하는가? 제가 측정해 놓은 데이터가 요거거든. 요걸 선택하면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는 그거 아니고 내가 커스텀으로 한 거다라고 커스텀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타겟 종류도 물론 아까 쓴거 그거 아니고 디지털 컬러 체크 SG라고 그죠? 이렇게 하면 다 되었죠. 맞죠? 이거 그렇지. 자, 이렇게 프로파일 지금 프로파일 5개 만들었죠? 그래서 만드는 거 상세하게 더 이상 별 필요 없이 다 정확하게 설명드렸어요.
자, 피신시켰던 거 아까 다시 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프로파일 활용하는가? 활용 간단해요. 이 이미지 저의 책에 있는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용 스캐너 프로파일도 있어요. 그거 활용하시면 돼요. 제가 설명하는 그대로 다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이미지를 스캔했다고 쳐요. 앱스 누르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스캐너 프로파일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편집에서 어사인 프로파일, 프로필 할당에 가셔서 내가 만든 프로파일을 골라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뭐 엑스프레션 뭐 만들었죠. 일단 커스텀으로 만든 거를 사용해 봅시다. 커스텀 중에서 내가 측정해서 만든 것 중에서 디지털 컬러 체크 SG로 만든 프로파일 하나 할당 색깔 확 다르죠? 그 다음 또 추가로 이번에는 그 뒤에 이 코닥 타겟으로 만든 거 하나 코닥 뉴 내가 커스텀 측정한 거 하나 이렇게 이두 개를 보세요. 색깔 차이가 밝기 차이도 있고 색깔 차이 있죠? 차이가 있어요. 그두 개의 타겟은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활용은 일단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프레젠테이션에 보여드렸던 그 스캔해서 프린트해서 컬러 매칭한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가? 다 물론 말로 설명했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스캐너 프로파일 지금 할당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편집에 들어가서 프로필 교, 그 변환에 가서 내 프린터 프로파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앱솔루트로 선택한다. 요 상태를 그대로 더 이상의 색깔이 없이 타겟 색깔이 없이 프린트하는 방법 아시죠? 그와 정확히 똑같이 프린트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자, 활용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뭘 보여드릴 것인가 하면 아까 우리가 평판 스캐너의 프로파일을 타겟을 두 종류로 사용했어요. 그죠? 디지털 컬러 체커 SG를 사용한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타겟을 사용한 게 있고 이 타겟을 사용을 했을 때에도 이 타겟에 대한 레퍼런스 데이터를 원래 2002년에 코닥이 생산했던 것을 사용한 게 있고 프로파일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2019년에 제가 별도로 측정해서 커스텀 측정한 데이터를 활용한 또 프로파일 있잖아요. 그 프로파일들이 어떻게 색깔을 다르게 나타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타겟으로 한것두 개를 비교를 해봅시다. 첫 번째 맞고 맞고 그 다음에 이거는 코닥에서 원래 줬던 파일로 생산한 프로파일이에요. 이 색깔. 그 다음에 색깔이 확 달라졌죠. 그 다음에 똑같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새롭게 내가 수십 년이 지나서 새로 그 색깔 달라진 업데이트해서 만든 커스텀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프로파일이죠. 두 개를 잘 보세요. 이 차이가 뭘 보여주는 걸까요? 같은 지금 스캐너에 같은 타겟 스캔이에요. 이미지는 같은 거죠. 이거는 그 이미지가 20년 전일 때 젊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3년 전, 즉 그로부터 17년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20년 전의 모습이 나온다고? 그거 다 지나간 건데. 그걸 어떻게, 그때 모습을 어떻게 안다는 거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때의 모습을 정확하게 사진으로 찍어둔 셈이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로? 그 상태의 컬러들을 정확히 측정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프로파일 만들면, 그때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가짜죠.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지금 이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모습을 반영하려면 현재 상태의 모습을 반영한 측정 데이터를 사용해서 프로파일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붉은 색깔이 확 바뀌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사이언도 확 죽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보시면 그대로, 그죠?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타겟의 색깔이 달라지면 그러면 그거는 갖다 버리는가? 그렇지 않다. 타겟은 그 실물 타겟과 그것을 언제라도 손상만 되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색깔을 반영하는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2년 단위 아니면 뭐 5년 단위 뭐 얼마를 하든 간에 색깔이 어이 좀 다른 것 같아라고 하면 커스텀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타겟도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다. 지금은 이 색깔이에요, 이 타겟이. 자, 그런데 이제 그건 됐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리는 게 뭐냐? 여기에 이번에는 디지털 컬러 체크SG라는 타겟으로 만든 프로파일을 할당을 해봅시다. 그것도 물론 아까 우리가 두개 만들었는데 당연히 제가 커스텀으로 측정한 데이터로 만든 것을 사용을 한번 해보죠. 보시면 두개 차이가 또 상당하죠. 이 타겟으로 만든 프로파일과 디지털 컬러 체크SG로 만든 프로파일 사이의 컬러 렌더링이 차이가 상당히 커요.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면 주로 이 타겟의 이게 지금 사진 인화를 한 거잖아요. 이 타겟을 만드는 데 사용한 그 인화지에 들어있는 색소가 스캐너에 들어있는 광원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디지털 컬러 체크 SG 차트의 색소가 보이는 반응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두 개의 타겟이 같은 조명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 이런 거 우리 옛날에 배운 적 있죠? 뭐라고 그래? 이런 거를 초근 등색이라고 그러죠. 메타메리즘이라고 한단 말이죠. 메타메리즘이 꽤 심한 그런 종류의 색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놈은. 디지털 컬러 SG에 사용되는 색소는 그런 메타메리즘이 별로 없어, 거의 없어요. 따라서 그럼 그걸 안다면, 그런 거 처음 들어보셨죠? 그런 걸 안다면 결론은 뭐냐? 사진 같은 인화지에 프린트되어 있는 그런 반사물체 원고를 스캔하실 때는 이 타겟으로 만든 프로파일을 할당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디지털 컬러 SG 같은 이런 식의 차트로 만든 프로파일을 할당하시는 것이 더 색깔이 잘 맞는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색깔 차이가 이렇게 날수 있다. 엄청 크죠? 그래서 그 스캐너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스캐너 프로파일링이 어떤 컨셉이고 어떻게 흘러가고 뭘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일을 스캔했을 때 어떻게 리터칭 등등 해서 마련을 해야 되고 TIFF 포맷이고 맵주 걷고 뭘 조심해서 최종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웃 프로파일러에 가서 어떻게 로딩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생각과 다른 점들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항목마다 아주 자세하게 배웠어요.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배웠죠. 그죠? 그래서 스캐너 프로파일에 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스캐너 프로파일링과 근본은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특성이 다른 디지털 카메라 프로파일링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실제로 세팅을 촬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죠.